매장에서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부쩍 늘었어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매장 1등 매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올리브영입니다. 네, 올리브영의 숨겨진 찐 조템을 소개하기 위해 올영TV 야간 개장의 문을 연 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게 될 캡틴 4년차 승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언더웨어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의 찐 후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품, 리무브의 스킨브라입니다. 사계절 내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인데요. 특히나 여름철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에요. 저는 여름에 오프숄더랑 슬리브리스 입고 싶거든요. 매장에서 이거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부쩍 늘었어요. 아마도 여름철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매장 카테고리 1등 매출입니다. 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여는 거 처음 봐요. 샘플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8cm랑 10cm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사이즈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죠. 사람마다 색상, 피부 색상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조금 하얀 분들은 브라이트 색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네. 피부 색상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요 뉴트럴 컬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얘가 조금 어둡네요, 확실히. 네. 다른 브랜드랑 차이점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부착을 하신 후에 너무 미친 듯이 땀 흘리시거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과하게 하시지 않는 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팔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보이시나요? 우와. 이게 진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 피부에도 톤이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팔에 붙여 있는 건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게 붙어 있는다. 네. 접착력도 이렇게 좋은데 심지어 30회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냥 30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위생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세탁하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먼지가 조금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진짜 보여요. 옷을 입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먼지가 더 많이 부착이 되잖아요. 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에 한번 헹궈서 그냥 일반 비누로 바디워시도 상관없으시고요. 네. 비누로 잘 먼지들을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흐르는 물에 한번 더 이 제품을 헹궈주시고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이 접착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다시 살아난다고요? 네. 이게 재사용은 30회 이상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이거 매일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세척한 후에 이 캡에 부착을 해서 다시 케이스 안에 잘 보관을 해주시면은 네. 이번 여름 한철 동안은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럼 케이스에 보관하니까 잃어버릴 일도 딱히 없고 뭐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네, 저희 매장에는 외국인 고객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인데 외국인 분들은 노글루형을 좀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글루형을 입으실 때는 일반 글루형보다는 조금 더 잘 떨어질 수 있어서 딱 붙는 옷 입고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탄 꼭지, 네, 에어니플 카이 제품입니다. 제가 또 니플 패치랑 니플 패치는 정말 다 써봤어요. 남성분들도 저 말고도 이 여름철이라서 옷이 얇아지면서 좀 약간 고민이신 분들 맞아요.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제품이고요. 또 바로 이어서 개봉해 볼게요. 이게 또 이렇게 섬세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맞아.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뚝 떨어졌어. 근데 그게 동그라미네? 세상에. 민망해. 이게 뭐야? 그걸 또 대비해가지고 또 까맣게 또 해줬어요. 너무 매너 있지 않나요, 이 회사?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위기 모면한 적 좀 있어요. 짜잔. 사이즈 괜찮죠? 사이즈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네, 이만한 건 정말 큰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거익선이라고요. 나의 그 소중한 곳은 어느 사이즈인지 내가 그걸 자로 재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 봐요. 너무 작죠? 이렇게 사이즈 비교 확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 사면 큰일 나는 제품이다. 테두리만 남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작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분들한테 이게 찰떡이죠. 선택해서 선택해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재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큰 거 사고 지르고 본다 이거예요. 방탄꼭지에서 나온 다른 여러 제품들도 있지만 이 카이 에어니플 카이 제품이 다른 것들보다 커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매우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니플 패치들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어떤 건 되게 민감하게 피부를 만들기도 해서 간지럽기도 하고 뗄 때도 약간 쭉 아프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편안하면요, 이거 좀 TMI 같은데 제가 샤워를 하는데 네. 바디워시까지 다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헹궈내는데 없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붙어있던 거지. 소중한... 네, 거기가 없어서 뭐야 이거 봤는데 이게 붙어있던 거죠. 네, 그 정도로 너무 편리한 제품이고요. 이거 떼어낼 때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때 떼어냈어요. 다음은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여성용 니플 패치인 방탄꼭지 걸프리쉬입니다. 사실 제가 유교걸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이 물류로 들어왔는데 저는 까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보자마자 어머 했어요. 진짜. 제가 이 제품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남성용이랑 다르게 사이즈가 되게 큰 제품이고요. 진짜 엄청 크네요. 이 제품은 일반 니플 패치와 다르게 조금 더 재질이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신축성도 좀 있죠, 일반 네, 니플 패치랑 맞아요. 다르게.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세로로 늘어나는 신축성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늘려서 사용하시면은 커버력이 조금 더 더해지고요. 세로로 늘려 사용하시면은 볼륨을 좀 더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니플 패치가 작아서 되게 들뜬 현상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제품 보시다시피 65mm의 엄청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스킨브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제품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네네. 완전 풀로 접착력이 되어 있어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좀 사용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네네. 이 제품은 사이즈가 스킨브라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피부에 착 밀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되게 미세한 홀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통기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맞아요. 자, 제가 이 손등에다가 이 제품을 부착을 했고요. 네. 물? 물이에요? 네. 이 제품 제가 물에 넣었다가 다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접착력이 강하면은 떼어낼 때 엄청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 제품 제가 진짜로 찐으로 사용해봤는데 떼어낼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찐득이도 안 남아서 진짜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무브 제품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네. 물놀이를 정말 과도하게 하시거나 액티비티를 하실 경우에는 얘네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민망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착되어서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장이나 액티비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탄꼭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찐으로 올리브영 매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슬림라인 네모 팬티입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팬티까지 구매를 하시는 거죠? 이게 동규님은 이해하실 줄 모르겠지만 네. 여성분들 급하게 팬티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여행 갔는데 속옷을 챙겨오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급하게 속옷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서 네.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요. 제가 사각 팬티를 그날 처음 입어봤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선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해서 열어봤는데 우선은 딱 봐도 재질이 너무 부들부들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거 진짜 편하겠다. 네, 입으실 때도 훨씬 편하고 보시면은 안쪽에 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여성분들 사각 팬티 입으실 때 생리대 부착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천이 덧대어져 있어서 생리대도 깔끔하게 부착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처음 입고 나서 네.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친구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옷의 그 절개 라인이랄까? 그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약하게 있어요. 그 엉덩이 쪽이나 뭐 그런 데는 전혀 없고 옆에만 네, 딱 맞아요.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요즘 여름철에 되게 옷차림 되게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피스나 이런 거 입으실 때 속옷이 고민이신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떠올랐어요. 네. 이 제품 속옷 라인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림프절 자극이 적어요. 동규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성들의 고충입니다. 아니 남자들도 생각 있거든요. 림프절 자극이 적어서 착색이 예방이 된다는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블랙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흰옷 입을 때 네네. 속옷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속옷이 비치지 않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단이 조금 잘 늘어나는 재질이어가지고 착용하시고 나서 좀 늘어났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치수 작은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친구들한테 영업도 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 찐찐찐찐찐 조템입니다. 아니 또 영업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품이 많은데 어떡할까요? 짠! 나름 맨살 트렁크입니다. 이게 후기와 리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 제품 설명 조금 드리자면은 네. 우선은 속옷이나 파자마 없이 완전 맨살에 이 제품 하나만 입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 속옷 입으면은 재봉선 때문에 Y존이 많이 불편하시고 자극이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떤 자세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뾰족하지 않은 평평한 밑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출시되자마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봤던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 오면은 무조건 이 제품 먼저 입어요, 저는. 그렇게 편해요? 네. 근데 이 제품이 보니까 색상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워터컬러 시리즈 있고요. 그리고 슈크림 라인도 있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은 일반 남성 트렁크처럼 조금 더 넓게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통풍도 잘 되고 입은 것 같지 않게 엄청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숙면 패드로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안심하고 입으실 수 있고요. 무형광, 무염색 원단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시겠죠? 그럼 저 이거 약간 여자친구 선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왜냐면요, 여자친구가 편해야지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민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말에서 지금 공감하시는 남성분들 계실 거고 앞에 카메라 하시는 감독님분들도 좀 웃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선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까 나른 맨살 트렁크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의 파자마 버전입니다. 나른 맨살 반팔 파자마인데요. 제품명처럼 속옷 착용 없이 맨살에 입는 파자마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니플 패치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의 가슴 속에 원단을 이중으로 덧대어서 민망하지 않게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트렁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이 제품도 똑같이 하의 부분에 숙면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얘도 정말 그냥 속옷 착용 없이 그냥 네. 이것만 딱 걸치는 그런 제품이네요. 완전 맨살 파자마입니다. 또 이 제품의 하나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빨아도 옷감이 잘 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남성용으로 입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원단 자체는 새 거라서 좀 뻣뻣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 번 빨고 나면 정말 부드러워져요, 이게. 전 이거 정말 잘 입고 있는데 심지어 여성용은 이제 위쪽에 천이 덧대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남성분들 하의 입으시면 파자마만 하나 걸쳐서 입으시면 민망하신 경우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덧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벌어진 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망함을 되게 최소화시켜주면서 굉장히 편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여름에 리뉴얼이 돼버렸어요. 이게 남성 제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왜냐면 여성분들의 사이즈에 맞게 프리 사이즈랑 플러스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소량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종시키지 말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른 선생님들. 네, 오늘도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매 중인 언더웨어 제품 중 직원들의 찐조템 소개해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직접 골라온 상품들 사용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찐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간 개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 끝날까요? 네, 갑시다.